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 해결사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은별 씨 안녕하세요. 팀장님 혹시 걷는 걸 좋아하세요? 네, 저는 걷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하루에 어느 정도 걸으세요? 하루에 글쎄요, 세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한 1시간 가까이는 걸을 것 같아요. 정말요? 1시간 네. 정도 걸으시면 한 그래도 6, 7천 보는 걷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전에 하루에 만 보를 걸으면은 건강해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었는데 혹시 그쵸.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만 보계가 막 유행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뉴욕타임스에서 이 이야기가 가짜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만 보를 걸으면 안 좋은 건가요, 오히려? 아니요. 안 좋은 건 아니고 7천에서 8천 보 정도를 걷게 되면은 만 보를 걷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는 7천 보 정도만 걸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아, 이건 좀 약간 충격적이네요. 상식을 깨는 발언이라서. 그렇습니다. 바로 일본에 있는 만보계 기업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마케팅을 한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근거가 없는데 오를 것 같다. 라고 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신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죠. 뭐 테마주도 그렇고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특히 심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들은 투자에 대한 가치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투기니까 뭐 이런 매매는 최대한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중하게 분석을 하셨더라도 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또 어쨌든 매수하신 종목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명쾌하게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또 전화와 문자로 고민되는 종목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다 현명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오늘도 우현진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119 일부를 꾸려나가 볼 텐데요. 전화 상담 번호는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문자와 유튜브를 통한 상담 신청은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꼭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름 그리고 얼마의 비중을 갖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가격에 매수를 하셨는지 세 가지를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셋 중에서 가장 먼저 상담을 하는 게 저희가 문자 상담이죠. 네, 그렇죠. 문자부터 상담해드리고 있어요. 네, 문자 상담을 가장 먼저 하기 때문에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상담에 당첨될 확률이 더욱더 높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고민 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햄버거 세트, 커피 쿠폰을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디테일한 상담이 들어가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빠르게 챙겨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건 내가 시장을 보는 눈이 조금 더 공부를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그렇죠.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사실 주식 공부는 원래 끝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투자를 하는 동안 이제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기초 강의라는 거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기초를 잡아드릴 수 있는 강의 8강짜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공부에 대한 열망이 강하신 분들은요. 문자 샵 3772로 네, 교육영상 원해요.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세 분 추첨해서 교육영상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육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기본 동영상 강의 오늘도 세 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들 발표할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의 싱숭생숭한 마음도 달래드리러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이 방송은 이제 종목 상담이 주가 되는 방송이지만요. 또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네, 그런 방송이기도 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조금 어려워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신규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영상 원하시는 분들은 샵3772로 네, 교육영상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세 분 추첨해서 영상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방송 이후에 저와 함께하고 싶고 시황을 알고 싶고 종목 관련된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네, 제 이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장중에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공부, 정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황부터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 또 놀라셨을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간밤에 미증시가 좀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만큼 빠르지 못한데 네, 이런 의문감이 좀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증시는 충격을 조금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내는 이번 주부터 특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에 1,000명을 넘어서고 네, 수도권에서는 거리 두기 4단계가 또 다음 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럼 오후 6시 이후에는 4인 모임도 안 돼요. 그죠? 2인까지만 또 모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강화된 규제가 적용이 되는 거죠. 조금 회복되나 싶었던 경기에 다시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이제 금리가 시장의 주요 리스크였다면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도 그렇고요. 다음 주까지는 경기 회복이 좀 빨라질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감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관련된 리스크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잘 나올수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코로나 이슈가 재부각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모든 언택트 관련주가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언택트 관련주 내에서도 이제 상승한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엇갈리는 흐름. 특히 오후장에는 상승했던 언택트 종목군들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줄이거나 마이너스 된 종목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재테크모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죠. 뭐 알소포트 같은 경우에도 급등했다가 이제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오후장에 들어가신 분들은 손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급등하는 종목이 연속 급등을 보이기보다는 급등 이후에 또 급락, 다시 급등, 그리고 종목 순환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전략은 웬만하면 좀 지양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백신과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기타 경기 민감주들은 네, 약세를 보인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아직은 양시장이 추세가 깨진 건 아니에요. 오늘 밑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수요는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상승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깨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이 변곡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증시 나스닥의 마감 상황을 보셔야 되겠고 또 다음 주 장중에 나스닥 선물 방향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미증시가 버텨줘야 국내 증시가 버팁니다. 그래서 미증시의 흐름을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급등세를 보여서 이제 외국인 수급에는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지 이런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도 저도 나는 어렵다라고 하시면 추세만 보세요. 추세.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요. 지금 20일 이평선을 종가로 일단 지켰습니다. 다행스럽게 밑꼬리를 달았어요.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일단 지켜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20일 이평선 위에서 종가가 형성된다면 추세가 유지될 수 있어요. 하지만 20일 이평선 아래에서 종가가 형성이 된다면 추세 이탈로 인해서 천선이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이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중요하니까요. 다음 주 20일 이평선을 종가 기준으로 지켜주는지 이걸 판단하시면서 추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보시면 가장 심플하고도 정확한 대응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시황은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특징주를 한번 볼 건데 오늘은 이제 비대면 관련주 말고
요거는 특별히 볼 거는 없어요. 그래서 비대면 관련주를 볼 건데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이제 비대면 관련주 강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인성 정보를 한번 보면 비대면 원격 의료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됐어요. 역시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좀 어렵다 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수요는 많잖아요. 비대면으로 뭐 치료를 하거나 진단을 하거나 이런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예전에 좀 크게 불었었다가 최근에 좀 잠잠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다만 종가까지 상승세가 유지되지는 못했어요. 이게 상한가까지 갔다가 상승폭을 절반 정도 반납했죠. 그래서 언택트 관련주가 계속 강할 것이다 라기보다는 언택트 관련주도 급등과 급락을 반복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인성정보에도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흥국 F&B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게 그 마켓컬리의 한 30여 가지 품목을 납품해요. 근데 마켓컬리가 한국에 이제 상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오늘 흥국 F&B가 수급이 들어왔다가 막판에는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켓컬리 IPO 이슈가 단기에 해소돼 끝나지는 않을 이슈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추가 반등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거래량이 터지고 음봉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부담은 줄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언제든지 상승이 한두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심주 리뷰인데요. 이제 오로라를 한번 볼게요. 이게 4월 30일 날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그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지역이 확대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또 이번 주에 굉장히 뜨거웠던 테마가 있죠.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에 이번 주 수급이 유입되고 유출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메타버스 테마라고 해서 또 다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죠? 그동안 상승폭이 컸었던 종목군들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못 올랐었던 종목에 저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어려워진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특정 섹터가 올라가면 다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강하다. 그럼 메타버스 관련주는 다 올라가요. 하지만 최근에는 흐름이 달라요. 메타버스 관련주가 올라가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떨어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뭐냐? 기술적인 위치예요. 기술적인 위치가 높은 종목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낮은 종목에서는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섹터 분석도 필요하지만 종목별 위치 파악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어쨌든 안 좋기 때문에 분석을 철저히 하셨어도 떨어지는 종목들, 마이너스 난 종목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종목을 가져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걸 판단하는 것은 그 종목에 대한 분석과 자신감이에요. 분석 확실하게 하셨으면 가져가세요. 흔들리실 필요 없어요. 주가는 어차피 제 가치를 찾습니다.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종목에 대한 분석에서 나오니까요. 종목 꼼꼼히 분석하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에 또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 보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봐야겠죠. 네, 잠시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인사부터 나누고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네, 많이 이제 익숙한 아이디들이 많이 이제 보이네요. 네, 아하하님 어서 오세요. 아하하님 처음부터 채팅을 많이 쳐주셨네요. 네, 제시카 별별님 어서 오시고요. 급행사랑님은 제가 처음 뵙는 분 같아요. 네, 종목상담 대한유아 올려주셨고요. 장대양봉님, 네, 세뱃돈님 또 자주 참여해주시는 분들 계시고요. 소자본님 어서 오세요. 소자본이신가요? 네, 소자본을 성공투자로 대자본으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민님 어서 오시고요. 다음에
네, 뭐죠 이게? 성태킴님, 네, 어서 오시고요. 제 영어에 좀 약해요. 네, 그다음에 이민아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 많이 와주셨고요. 그 유튜브에서도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자로 온 내용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네, 시장이 좀 흔들려서 그런지 몰라도 교육 영상 신청하신 분이 많네요. 네, 2995님도 공부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3218님, 은별님 꼭 좀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은별님께 요청을 해주셨고요. 네, 2405님도 교육 영상 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이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02-3772-0291번이고요. 네, 문자는 샵 3772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종목 보내주시고요. 교육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샵 3772로 교육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순서는 이제 문자 상담부터니까요. 네, 문자 상담부터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자가 왔는지 볼게요. 4043님, 하나투어, 네, 하나투어를 매수를 하셨고 매수가가 87,200원, 비중 30%십니다. 하나투어를 매수하셔서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장투로 가도 될까요? 더 하락할까봐 걱정입니다. 매수가가 좀 높으세요. 역시 고가에 매수를 하셨는데 자, 제가 진짜 똑같은 말씀 계속 드리는데요. 고가에 매수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 달리는 말이 더 달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고가에서 매수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도 감수를 하겠다라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조건 감수해서 마이너스 1~20%를 맞으시면 안 돼요. 손절가 5%든 10%든 어쨌든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고가에서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투어가 밀린 이유는 심플하죠. 시장이 밀렸고 네, 변이 바이러스가 또 출몰하다 보니까 여행주의 기대 심리가 또 무너졌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예요? 백신, 그죠? 백신은 처방되고 있어요. 올해 말에는 백신이 대부분 처방이 될 겁니다. 지금 백신이 예를 들어서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다. 그럼 지금 여행주, 항공주 엄청 위험하죠.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는 있어요. 그 맞았을 때, 교차 접종했을 때 예방률 굉장히 높고요. 치명률로 갈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죠? 팩트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 리스크가 뭐 별게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심각한 문제지만 연말에는 거의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행주는 어차피 매도 타이밍이 지났습니다. 장기로 가시면서 회복을 노리시는 관점이고 언제 반등하냐 문제지 올해 내로는 반등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고 이게 중소형 여행사가 아니에요. 국내 대표 1위 여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아요. 네, 분명히 반등은 나올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당장은 아니겠죠. 차트를 보시면 지금 하락 추세로 진행되고 있고 역배열입니다. 그죠? 그래서 20일 이평선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추가 약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밀릴 수도 있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네, 보유하세요. 네, 반등을 노리는 관점이고요. 제가 매수가까지만 목표가를 드릴게요. 8만 7천 원 정도까지입니다. 연말까지 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네,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보고 빠르면 3분기, 늦으면 4분기 네, 그 정도 안에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봐요. 매수가가 너무 높으셔서 수익 보고 나오신다 라기보다는 반등할 때 좀 매수가 정도 회복될 때 나온다 이 정도로 보시고요. 다음부터 고점 매매하실 때는 반드시 네, 손절가 잡고 가자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대신 4043님께는 네,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네, 햄버거 세트 당첨됐어요. 이렇게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한 달 내로 상품 배송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잊지 말고 꼭 문자 남겨주세요. 자, 두 번째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3249님, CMS 에듀, 이거는 누가 봐도 네, 테마주를 사셨네요. 네, CMS 에듀 매수가 8,090원에 15%.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가격 전략 좀 잡아주세요. 곡점에 사시긴 했는데 지금 뭐 손실률이 크지는 않으셔서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일 이평선도 지키고 상승 추세를 어때요? 한 번도 안 깼어요. 오늘도 장중에는 마이너스 거의 4%까지 밀렸어요. 근데 강보합까지 돌렸단 말이에요. 지수 회복력에 따라서 복원력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당장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모멘텀은 남아있고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목표가는 8,2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고점을 넘어설 때까지는 다음 주에 변이 바이러스 이슈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뭐 당장 너무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그렇다고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기도 제가 볼 땐 좀 힘들어요. 8,200원 정도까지고요. 다음 주에 코로나 리스크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 교육 관련주 또 움직이면 그때는 고점 한번 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8,200원 정도, 약수익 정도까지만 보시고 일단 좀 저점 종목으로 종목을 교체하시는 전략으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쨌든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너무 높게 드리지는 않아요. 적당히 갔을 때는 잘라내고 종목 교체하고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 사고 현금 보유하고 네, 이렇게 포트 전략을 짜셔야 되니까 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네, 커피 교환권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요. 한 달 내로 이제 가실 거예요. 네, 주식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커피도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119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많이 보내주세요. 전화로 주실 분은 02-3772-0291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주실 분들은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요. 문자 상담 또 진행을 해드리고 전화 상담, 유튜브 상담 모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개편되면서 이제 상담을 조금 더 많이 드리게 됐죠. 저도 빠르고 정확한 상담 위해서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자 상담 받아봤으니까 전화 상담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에 주식 매매 어떠셨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주식은 저도 네. 어려워요. 사실 모든 사람들한테 어려운 게 주식이기 때문에 또 끊임없이 네. 공부하시면서 또 열심히 이제 복기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늘 팀장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네. 매수하셨어요? 제가 매수한 게 미래에셋 대우 스펙 3호예요. 아, 스펙 매수하셨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가가 2,7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입니다. 비중 5%세요? 네네. 아, 단기로 들어가셨어요? 네. 그렇죠. 급등할 때 따라가셨다,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손절을 못하고 물리신 거죠? 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등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무조건 나쁘진 않다. 다만 급등하는 네. 종목을 매수할 때는 손절을 잡아야 된다. 요거 다음부터는 꼭 지켜서 매매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스펙을 보고 들어가셨는데 기업인수 목적회사죠. 이게 M&A를 목적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페이퍼 컴퍼니, 명목상의 회사예요. 그래서 M&A가 확정되지 않으면 가치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펀더멘털적으로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M&A가 확정되지 전까지는 그냥 페이퍼 컴퍼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매수할 때 급등할 때 따라가셨던 걸 보니까 이제 스펙주가 그때 다 급등했어요. 그죠? 네. 뭐 삼성 스펙, 뭐 미래에셋 스펙, 뭐 어떤 스펙이든 할 거 없이 다 급등했어요. 이거는 비이성적인 수급 유입이죠. 그러니까 우선주가 거래가 별로 없어서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급등해서 우선주가 막 급등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스펙으로도 또 옮겨왔어요. 스펙도 거래가 많진 않으니까 조금만 매수를 해도 급등을 해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단기에 얻고 싶은 뭐 세력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이런 수급이 쏠리면서 투기적인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급등이 나오고 급락까지 다 나왔고 최근에는 급등 없이 굉장히 주가가 그 지루하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은 좀 지루해도 보유 의견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일단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이런 스펙주라든지 우선주가 다시 한번 투기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로 홀딩이고 두 번째는 공모가 부근에서는 주가가 웬만하면 안 빠져요. 근데 이 종목이 공모가가 2,000원이고 현재 주가는 2,135원이니까 공모가 살짝 윕니다. 이 말은 웬만해서는 크게 손실은 여기서 더 보긴 힘들어요. 하지만 올라갈 땐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루하지만 일단 보유 의견이고요. 제가 목표가는 2,300원까지 잡았습니다. 네, 2,300원까지 잡았거든요.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으시니까 비중이 5%시면은 한 5% 정도는 더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5% 정도는 한 2,100원 근처에서 추매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네. 2,300원을 드리는데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네. 네, 시간은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혹은 그 이상까지도 걸릴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빠져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가 한 2,100원 근처에서 5% 정도 추매를 한번 해보시고 단기 급등이 나올 때 2,300원에서 네, 매도해주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행히 이제 5%셔서 네, 비중이 크지 않으셔서 다행이시고요. 추매에서 잘 빠져나오는 네. 방향으로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상담되셨으니까 또 선물 드려야겠죠? 선물은 은별 씨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 텐데 상당 많은 네. 도움 되셨을까요? 네, 많이 도움이 되고 좀 위안이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가격 전략 잘 기억하셨다가 최대한 손실 네. 없이 잘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주식을 하시면서 가장 좀 꿈꾸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다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주식을 하시면서 나는 이거는 네. 꼭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주식을 하면서 네. 이걸 해보고 싶다? 많은 걸 하고 싶어요.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면은 많이 벌고 네. 싶다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돌림판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네, 많이 벌고 싶다. 그럼 많이 버세요. 과연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지 많이 시청자님들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 우리 시청자님, 푸짐한 치킨 8조각 저희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맛있게 드시면서 네. 수익도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은 저희가 문자로 가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이렇게 저희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 상담을 통해서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렸는데요. 주변에서는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소문 많이 들리는데 왜 나는 그렇게 돈 벌기가 힘들 걸까요? 네, 종목에 대한 고민들 오늘도 오현진 팀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 023772-0291번이고요. 상담 받고 나면 제가 돌림만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드리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선물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문자와 유튜브 상담, 스피드 상담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문자를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지 상담 가능해요.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문자와 유튜브는요. 햄버거와 저희 커피 쿠폰을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샵 3772번으로 상담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선물 발송이 가능합니다. 저희는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릴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혼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바로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오늘도 세 분께 추첨을 통해서 드리는 건데요.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고 저희 이 시간에서만 받을 수가 있는 정말 정말 특별한 강의 영상입니다. 샵 3772번으로 USB 원해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시장이 힘들어서인지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신 만큼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이거 문자로 온 내용들을 쭉 봤는데요. 이게 항상 시장에 따라서 이제 오는 내용들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종목 상담이 조금 적은 편이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제 교육 영상 신청이라든지 종목 상담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따라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휘둘리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중심을 잡아야 돼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내가 매수한 종목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어떻게 해야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종목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겠죠. 어차피 주식은 평생 공부입니다. 최소한 기초 강의는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되니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교육 영상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자와 전화 상담 받고요. 이제 유튜브 상담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 있을까요? 처음에 일개미님, 네, 현대중공업 지주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67,400원.
6만 7,400원에 1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6만 7,400원이신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최근에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매수하셨다가 차익 실현 타이밍을 놓쳤거나 최근에 매수하셨거나 한데 최근에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매수하셨으면 사실 타이밍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추세를 보시면 5월 달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우하향하는 추세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그 하락이 끝나고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할 때 그때 매수하셔도 늦지 않아요. 조금 더 비싸게 매수하더라도 반등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현대중공업지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담이 조금 있었죠. 네, 바닥권에서 올라갔었던 종목이니까. 하지만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기술적인 부담은 많이 해소를 했어요. 그리고 하락할 때 거래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거래량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하고 반등을 기다려보는데 요거는 손절가까지 같이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4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6만 4천 원 전략은 지켜주시고요. 지금 시장이 괜찮으면 제가 그냥 목표가까지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장이 언제 흔들릴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영향을 받는 종목입니다. 직접적으로 받아요. 어쨌든 지수가 꺾이면 같이 꺾여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보유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현재는 보유하시고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6만 4천 원 이 전략 잡고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일개미님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당첨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한 달 내로 햄버거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제가 항상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튜브 상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튜브는 점상 박선생님. 네, 점상이 가장 기분 좋은 거죠. 네, 매수 종목은 키이스트. 네, 성장성 있는 종목 사셨네요. 매수가 15,100원, 비중 35%. 잘 사셨습니다. 네, 현재 위치 나쁘지 않고요. 매수가 보니까 지금 주가랑 별 차이는 없어요. 약간 손실 중이신데 뭐 크게 손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구간이고요.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은 프리미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언택트 시대에서 많이 위축됐죠. 공연이나 이런 부분 많이 위축됐지만 최근에 이제 온라인 음원 판매라든지 아니면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가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못 만나다 보니까 음악을 또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음원 매출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티스트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TV뿐만이 아니에요. 훨씬 더 다양해졌어요. 왜? 플랫폼 자체가 많아졌으니까. OTT 플랫폼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대비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엔터주보다는 기술적인 부담이 많이 적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하시면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수급이 한참 많이 유입됐던 게 올해 초입니다. 그죠? 올해 초에 장대 양봉 대량 거래량 엄청 터졌다가 주가가 많이 밀린 시기가 이때였는데 이때는 거래가 많이 죽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급 이탈이 많이 나타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박스권에 갇혔기 때문에 약간 지루한 흐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그 지루함을 잘 견뎌내시면 수익 볼 수 있는 기회, 반등은 분명히 올 것 같으니까 걱정 말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 35%시니까 충분한 것 같아요. 여기서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요. 1차 목표가로 16,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전 고점에 부딪히는 가격이고 하루만 해도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요즘에 엔터주는 수급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단기 수급 유입되면 뭐 7%, 10%도 금방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당분간 박스권에 같이 흐름이겠지만 상승은 한 번에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편안하게 보유하시고 16,000원 소폭 수익권에서 매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점상 박선생 님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샵 3772로 커피 교환권 당첨됐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 달 내로 제가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커피 맛있게 드시고 성공 투자. 점상, 점상 맞으시기를 제가 항상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로 상담하실 분들은요, 02-3772-0291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상담하실 분들은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문자 상담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해드렸고 교육영상 보내실 분들 샵 3772로 교육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영상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고하셔서 최대한 좋은 정보들 이용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제 전화 상담을 한번 받아볼 시간인 것 같아서 바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반갑습니다. 네. 저기 DW 바이텍이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매수가는 4,700원에 22%입니다. 이게 그 거래 정지가 해제된 다음에 매수하신 거예요? 거래 아니요. 아, 원래 물려 있으셨다. 됐었죠. 옛날에 한 1년 넘게 거래 정지됐었어요. 아, 그럼 마음고생을 꽤 많이 하시다가 최근에 거래가 풀린 거죠? 많이 했죠. 네네. 옛날에는 네. 영인 프린트였죠, 얘가. 아, 이름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사명이 바뀐 종목인데, 네. 급등하셨을 때 이제 빠져나오실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 있었어요. 근데 네. 한 번 더 상한가 갈 줄 알고. 아, 네네. 못 팔았어요, 네. 아, 높았어요. 이게 이제 정지가 풀린 다음에 점상을 한번 가고 그다음 급등 출발한 다음에 수급이 터졌거든요. 저 상한가가 두 번 가고 세 번째 못 갔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첫날 상한가 네네. 그다음에 점상 그다음에 이제 급등했다가 못 간. 그다음에 네, 그쵸, 맞아요. 그쵸. 근데 이게 고점 네. 부근에서 음봉이 떨어지는 형태에서는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거를 그러게요. 이제 그 엮어내고 밑꼬리를 달면 상한가를 가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한 네. 다음에 음봉이 나왔을 때는 밀릴 가능성이 70, 80% 이상이에요. 그때서는 이제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 어쨌든 지금은 보유를 계속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매도하기는 늦었습니다. 네. 지금 재반등까지 네. 시도할 수 있는 위치니까 재반등을 노려서 네네.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제 재반등 일단, 시점 좀 가르쳐주세요. 네,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네. 오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었는데 오늘 3%대 네. 상승 마감을 좀 해줬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네. 추가 상승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보유하시는 관점이고 요게 네. 이제 그 생명공학기업 바이에틱과 항체 신속 진단 키트 개발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범용적으로 넓게는 코로나 관련된 이슈까지 네. 엮이면서 오늘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첫 번째는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게 연속적인 조정을 한 2주 정도 받았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바닥권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났던 부분도 두 번째 반등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네. 추가 반등을 기다려보시는 게 좀 맞겠다, 이런 판단이고 네네. 약간 아쉬운 게 오늘 거래가 많이 실리지는 않았어요. 원래 양봉이 네. 나올 때는 거래가 좀 많이 실려줘야 힘있게 올라가는데 네. 오늘 거래가 많이 네. 실리지는 않아서 다음 주에 이제 추가적으로 반등을 시도하면서 거래가 전날보다 네. 뭐 두 배, 세 배 정도 실리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네.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양봉 출현 여부와 네. 거래량 회복 여부 이 두 가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목표가는 네네. 일단 3,800원으로 네. 잡았어요. 3,800원요? 네, 그러면 일단 매수가보다는 낮으신 가격이잖아요. 네네. 네, 비중 추가를 만약에 하실 생각이시면 3,100원 이하에서 네. 네, 15% 정도만. 3,100원 이하에서요. 얼마 이하요? 3,100원 이하요. 네, 3,100원 이하에서 15% 정도만 네네. 추매를 하실 네. 수 있으시면 해보시는 관점이고요. 그러면 총 비중 40% 네네. 이내죠. 40% 이상까지는 사지 마시고요. 그래서 반등 타이밍을 노려봤을 때 3,800원까지고 그 이상까지 네. 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때 네네. 가서 또 다시 판단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네. 위치에서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를 잡으면 3,800원 네. 단위니까 추매를 고려하시면 네. 3,1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3,800원. 일단은 800원. 이 정도 전략으로 네. 대응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요. 네. 제 말씀 잘 네. 기억하셔서 잘 빠져나오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잘 대응해 주시면 네. 좋겠고요. 또 상담되셨으니까 네. 선물 드려야겠죠. 선물. 근데 잠깐만요. 네네. 괜찮은 종목이에요? 아, 이 종목이요? 네. 아, 사실은 예전에 그 감사의견 네. 거절, 횡령, 배임, 유증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죠? 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으니까 거래가 재개된 거지만 무조건적으로 네. 보유했을 때 성장성이 크게 부각될 종목은 사실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장기로 보유하지는 마시고요. 바닥권에서 추매 네. 한번 하게 되시면 3,800원 정도, 3,000원 후반선에서는 일단 빠져나오는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번 반등에서는 꼭 매도하시길 네. 바라고요. 네, 선물은 네네. 은별 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은별 네. 씨.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우리 청자님께서 이제 시작이야 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반등을 기원하면서 네.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이제 시작이야. 반등 시작!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청자님께서 네. 마음고생 많이 하신 만큼 좋은 선물이 나오길 바랍니다. 과연 선물은 네. 아메리카노 두 잔이 당첨되셨습니다, 이 청자님.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문자로 네네.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저희 이렇게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담 신청 지금 바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가 더 탐난다라고 생각이 들으셨다면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연락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팀장님과 함께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부탁드려요. 네, 오늘은 문자 상담이 좀 많이 왔기 때문에 네, 문자 상담 더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196님, 현대제철 매수하셨네요. 5만 4천 원, 네, 20% 종목 상담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철강주는 조금 보수적이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모멘텀은 좋아요. 네, 전방 산업이 좋아요. 자, 철강 업황은 간단해요. 철이 많이 쓰이면 돼요, 그죠? 철이 뭐에 많이 쓰일까요? 세 가지 많이 씁니다. 첫 번째 건설, 두 번째 조선. 네, 세 번째는 자동차예요. 이 세 가지 업황이 지금 나쁘지 않아요. 그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면서 철강에 대한 수요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수요도 나쁘지 않고요. 다만 그 부분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최근에 힘을 못 씁니다. 왜? 악재가 있어서? 아니에요. 철강 가격 인상, 호재 좋아요. 3분기, 4분기도 실적 괜찮을 거예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 게 사실이에요. 현대제철도 보시면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눌립니다. 오늘 밑꼬리가 달려서 좀 다행이기는 한데 그래도 약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나쁘다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먹을 게 많이는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셨어도 빠져나오시는데 좀 더 초점을 두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목표가는 5만 4천 원까지 네, 매수가죠. 매수가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강주는 실적도 좋고 전방산업도 좋고 네, 다 좋아요.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가격 부담이 있다. 매수가 정도 갔을 때 매도하시고 교체하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샵 3772로 네, 당첨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성공 투자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내용은요. 4443님, 가비아 네, 성장성 좋은 종목 사셨습니다. 18,800원 매수가 30% 답답해서 상담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아, 이것도 좀 급등할 때 따라간 게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런 종목은 패턴이 중요해요. 패턴. 상한가가 난 다음에 이제 밀렸잖아요. 그럼 밀리면 반등하는 시기가 어디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보통은 상한가가 다 발생했던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저점까지 와야 딱 반등이 나온다는 거 아니고요. 저점 근처 정도에서 반등이 나와요. 근데 지금 주가는 어때요? 저점 근처 정도예요.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네, 보유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제가 17,500원까지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이 30% 조금 많으시네요. 추매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요. 이건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매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급등했다가 하락할 때 물린 개인 매물이 많이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7,500원을 빠르게 뚫어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지금은 보유하셨다가 17,500원 정도 됐을 때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좀 회복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비아 상담 드렸고요. 네, 이분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네,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요. 한 달 내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네, 확인 문자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국 상담 119 진짜 빠르게 달려왔네요. 이 시간 이후에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략 또 한번 살펴볼 시간이네요.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종목이겠죠.
주식은 공부한 만큼 수익 납니다. 네, 진짜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공부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관심 종목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그 미디어 관련된 종목군을 가지고 왔어요. 네, 종목은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그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도 관심 많이 가지실 수 있는 종목인데 현재 위치상으로 하방 경직성이 좀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올해 최대 실적이 전망돼요. 역시 불안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최대 실적 달성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주가가 밀릴 때마다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그 프로그램 제작 계약이 꾸준하게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방송업체나 미디어 업체들 보시면 계약 건수가 확실히 증가합니다. 플랫폼이 많아졌고 공급되는 드라마도 많아졌고 시청률도 많이 올라가고 언택트 때문이겠죠. 지금 변이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또 외출이 또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디어 관련된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은 모멘텀을 안고 간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요. 지금 한 6월 정도부터는 어때요? 네, 지루합니다. 네,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박스권 하단인 2,300원 정도는 웬만해서는 안 깨요. 하락할 때마다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는 매수 주가는 한 2,350원 정도로 잡았어요. 현재 주가에서 살짝 밀릴 때 매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가는 2,6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2,250원으로 네,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네, 초록뱀 미디어 다음 주부터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략인데요. 지금은 그 시장 자금 흐름과 거래 대금 네,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왜? 주식이라는 게 어떨 때 올라갈까요? 실적 좋을 때, 모멘텀 있을 때, 이슈 나올 때 그것도 맞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사야지 올라갑니다. 안 사면 안 올라가요. 그죠? 사야지 올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수급이 결국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시장의 투자자 예탁금을 보시면요. 60조 원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60조 원이라는 금액이 언제든 들어올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60조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시간이 지금 너무 길어요. 이게 70조, 80조로 움직이지 않으면 추세적으로 수급이 쫙 들어오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투자자 예탁금이 60조 원 초반에서 50조 원대까지 떨어진다. 그때는 진짜 자금이 여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투자자 예탁금 추이는 검색창에 검색만 하셔도 매일매일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60조 중반대의 투자자 예탁금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시장의 수급이 지금 살아있는지 위축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시면 시황을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시니까요. 네, 투자자 예탁금 추이를 관심 있게 보자라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도 이제 수급 관련된 전략이에요. 기간 외국인의 연속 매수 종목군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자체가 좀 약하니까 기간 외국인이 양매수라는 종목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 외국인이 양매수를 한다는 건 뭐예요? 불안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종목을 사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관심 있게 보시고 그 종목군들을 분석해서 좀 매수하시고 이런 전략을 짜시면 현재 어려운 시장에서도 또 선별적인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럼 전략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이 좀 아쉬우신 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방에서는 시황, 종목, 그리고 교육 관련된 영상들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랑 문자로 참여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주말 편히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열심히 달려가시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항상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는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우현진 팀장님과 함께 유익한 시간 함께 하셨나요? 우현진 팀장님과 보다 현명한 전략을 짜는 시간 오늘도 이어가 봤는데요. 동영상 강의 신청해 주신 분들 이번에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세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영상 강의 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종목상담 119는요. 이렇게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매도의 신 홍프로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10분만 쉬시고 잠시 후에 저희 웃으면서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1부에서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해요. 여러분들 그럼 잠시 후에 만나요.